아는 곳이라 허물지도 못한 채 그대로 두고 계신답니다. 참나, 꼬그랑이하고 파비아권이라고 했었네. 이분이 5남매 키우며 힘든 세월을 함께 해오신 안주인이십니다. 뭘 손에 들고 오셨나 했더니 점심을 챙겨 오셨네요. 얼마 밥이 구근께는 그도 걸리갖고 왔네. 그 꼬그랑이갖고 자기 몸도 잘 못 넘길 사람이 애쓰고 밥 드신다고 네. 고생한다고 막 엿불끔 밥을 해갖고 왔구만. 네, 그 정성이 참 대단하십니다. 뭘 싸우셨나 반찬 구경 좀 할까요? 네, 청강무 김치에다가 된장, 장아찌. 아따, 나한테 재료 도와온 것 같고 왔네. 요리 주시오. 먹어야죠. 두 분 모습처럼 참 소박하네요. 지금은 이 집에서 더 이상 살지 않지만 산에서 일할 때면 이곳에 들러 점심을 먹곤 하기 때문에 솥단지는 그대로 걸어두셨다는군요. 밥을 따시게 해갖고 먹어야지. 아, 밥을요? 네. 경감도 쌀쌀은 추운 게냐. 한 바람이 나고 춥지 않냐. 반찬은 부족하지만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이고 싶은 아내의 마음이 더 뜨끈뜨끈하게 느껴집니다. 그 마음이 고마워 뭘 먹어도 맛있고 기운이 납니다. 가진 게 없어 고생도 많았지만 간이 잘 맞는 음식처럼 지난 60여 년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맛있어? 심지랑 잡사. 밥 많은 뒤 더 드릴게다. 이런 볶음. 용어, 오래오래 살아요. 짬뽕을 살아 말고 당신 오래 살아야죠. 그래야 당신 음식도 없이로 오래오래 먹지. 그거 같다 근데요. 이놈만 돈 보고 진다지로는 너무 일가고 돈 벌랑께 전이기면 우리 이러고 호라세 불잡고 너네 와서 이러고 참 불쌍해. 우리 영감 살았어. 네, 이때가 20살이 갓 넘으셨을 때라지요. 오래된 낡은 초가집처럼 앳된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이고 허리도 반으로 굽어지는 동안 자식 다섯 배부르게 먹이고 공부시키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일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허리 한번 곧게 펴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보리였습니다. 보리는 쌀보다 거칠어 밥을 할 때는 솥에 치기 전에 이렇게 돌하게 갈아야 했는데요. 이게 또 고역이었습니다. 어떻게 갈았어 함께? 몇 년이나 갈았을까요? 그거? 몇십 년 되지. 우리 어머니 젊어서 했는데 내가 늙어 이렇게 80이 다 돼가지고 갈아가지고 울면 그지겠겠어요. 갈아야지. 농사도 짓고 품팔이도 해봤지만 가난은 참 질기게 삶을 올가맸고 쌀밥은 제사나 명절이 아니면 엄두도 못 내고 살았습니다. 문어 켰어야지. 쌀밥에 김에 김 구워갖고 한 그릇 먹고 왔으면 소원이 있거든. 쌀밥에 김? 응, 김. 그 쌀밥에 그 소원이었답게 한 그릇 먹어버려. 그래갖고 그 세월을 얼마 안 갔는데 지금은 맛있는 거 없어. 맛있는 거 나이가 든게 많이 먹으면
저거 보내기고.